2023년식 소나타 LPG 모델을 타고 왔습니다. 갑자기 이거는 리뷰할 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 시작했습니다. 다른 차 이제 사고 처리하는 것 때문에 렌트카로 타고 온 거라 기존의 렌트카 생각하고선 그냥 대충 받았는데 굉장히 품질이 좋더라고요. 마감도 그렇고 그렇게 욕하면서도 현대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아반떼급도 굉장히 민첩하고 성능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내 공간을 여유롭게 쓰고 느긋한 주행을 조금 한다면 그랜저보다는 요 소나타급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바로 요전에 쏘가리같이 생긴 그 소나타 있었잖아요. 그거는 진짜 디자인을 모르는 제가 봐도 진짜 꼴도 보기 싫었는데 만약에 차 성능이 동일하고 외관만 바뀌었다면 그 차도 디자인이 좀 구려서 차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탈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로브캅 헬멧 같은 요 디자인이 현대자동차에서 통일성 있게 이렇게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스타리아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랜저 그 다음에 여기 소나타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랜저도 솔직히 안무양이 별로였는데 소나타가 되니까 조금 완성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뻗은 거랑 이런 각진 것들이 어느 정도 조화롭고 그리고 이렇게 벌집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디자인이 K8, 기아의 K8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젊은 느낌도 나고 노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주 적당히 아반떼나 K8 뭐 이런 거하고 조금 골고루 섞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 요거 미등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조금 별로였는데 아무튼 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도 호불호를 말할 순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 깜빡이 있는 게 이쪽으로 차폭등으로 바뀌면서 뭐 여기에 필이 없어졌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이 크롬들도 굉장히 촌스러운 크롬이 아니라 조금 뭐 벤츠나 BMW 같은 좀 고급스러운 크롬이 들어가서 도색인가? 지금 방금 시동 거는 거 보셨겠지만 시동 버튼 누른다고 해가지고 금방 시동 걸리진 않습니다. 센서류 뭐 이런 거 점검 다 끝나고 체크 다 끝나고 그리고 시동이 빵 하고 걸리죠.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차문 닫을 때 있잖아요. 차문 닫을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. 고급차와 일반 차의 그 차이가 왠지 그 차 문을 여닫는 그런 느낌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하고 좋습니다.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 정도의 그 부드럽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싸구려틱하지 않은 그런 조작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실내에도 현대자동차 안 갔다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. 들어왔을 때 느낀 거는 현대자동차 마크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핸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 보이면서도 수입차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. 제가 딱 폭스바겐 타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. 왜냐면 핸들이 되게 싸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수입차 특유의 그런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싸 보이면서도 싸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핸들이고요. 요 실내에 보면 굉장히 큰 이 스크린이 있잖아요. 이것도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. 이질감도 없고 왜 저번에 그 트레일 블레이저 리뷰할 때 보면은 스크린이 두 개여서 매듭치 자리 하나 매듭치 자리 하나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. 근데 얘는 한 판으로 돼서 두 개로 분할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일체감 있고요. 문 닫고 얘기해야 되겠다. 이런 급의 자동차에서는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문 여닫을 때 뒤로 빠지고 들어와주고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밖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런 크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크롬 같은 이 재질이 굉장히 싸 보이지 않은 그런 크롬의 느낌이라 마감도 괜찮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버튼 조작해보잖아요. 정말 싸구려 안 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조작감이에요. 다른 차들 보면 이제 얘는 올리고 내리는 거면 올리고 내리는 것만 되는데 얘는 누르는 버튼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다기능 버튼으로 세 가지 기능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버튼을 여러 개 막 많이 심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내 거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탔을 때 와 내 소나타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마감과 그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타자마자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기어 레버가 이런 식으로 핸들 뒤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D 드라이브 넣고 N 드라이브 넣고 D 뭐 이렇게
파킹에서 여기다 놓고,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, 요걸로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이제 디스플레이인데, 요거는 이제 시동 걸어서 보여드릴게요. 시동을 걸면, 키 세러머니, 엔진 체크나 뭐 이런 센서를 점검을 마친 다음에 시동을 걸기 때문에, 마치 디젤 자동차 예열하고 딱 시동 거는 것처럼 딜레이가 상당히 있습니다. 아마 딜레이가 있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. LPI 모델이기 때문에 LPG가 예열되는 그 시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경유나 LPG나 고개 있거든요. 예열 플러그가. 그래서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고, 휘발유 차는 뭐한 방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얘가 센서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 시동을 거니까 그 시동 딜레이는 어느 차나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핸들 밑으로 이렇게 딱 보이게끔 되어 있고, 디지털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은 있는데, 뭐 잠깐 타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잘못 느끼겠고,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누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. 옛날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뭐 BMW나 이런 것들 타게 되면 색깔이나 이런 걸 바뀌잖아요.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. 요것도 보면은 스포츠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좀 스포티한 느낌의 이런 그림으로, 이미지로 바뀌게 되죠. 잠깐 타봤지만 스포츠하고 일반 노멀의 차이는 결국은 RPM, 그러니까 변속 타이밍을 늦추느냐 아니면은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느냐 요 차이라서,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꾹 밟아버리면 그냥 스포츠 주행되고, 부드럽게 밟으면 그 부드러운 뭐 에코나 뭐 이런 주행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뭐 원래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괜찮다고 생각한 게 여기 패들 시프트입니다. 패들 시프트의 위치와 이 시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그냥 당장 스포츠카에 달아도 괜찮을 정도의 시민성과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핸들을 만약에 이렇게 잡든 잡았을 때 이걸로도 칠수 있고, 이걸로도 칠수 있고, 뭐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이걸로도 칠수 있고 하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가 괜찮은 것 같고, 매뉴얼 모드를 종종 쓰기 때문에 이런 거가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. 주행하면서 한번 탁탁 쳐보긴 하겠지만 뭐잘 먹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쉽게도 USB 단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잭을 가져와서 핸드폰 충전하고 있고, C 타입으로 다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누르면 이쪽으로 그냥 충전만 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랑 같이 할 거냐 이렇게 알려주는데, 데이터랑 같이 할 경우에는 얘만 된다고 이렇게 블루 표기가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충전만 되는 단자라고 표시가 아예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데이터 전송은 하나만 잭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. 두 개가 연결되면 사실 헷갈리니까 얘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,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리 버튼하고 터치 스크린 적절히 해놓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터치가 이렇게 띡띡띡띡 하는 이런 버튼이 아니라 약간 디스플레이가 되는 터치더라고요. 이거 봤더니, 여기 한번 보세요. 열선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좀 움직여요. 이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이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. 이렇게 딱 꺼지고 꺼 이런 식으로 끄고 누르는 거, 오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요 안에 되어 있고 조절되죠. 그다음에 뭐 만약에 19도, 20도에 논다. 그 다음에 싱크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같이 조절되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런 SOS 버튼이라든지 하이패스 돈 얼마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수입차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수입차에 견주어도 흠이 없다,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수입차는 좋은데 우리나라 차는 별로 안 좋다,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. 전동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, 이런 마감도 괜찮은데? 나 이거 그냥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말랑말랑하네?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? 그 다음에 공조기가 좀 신기한 게 받침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원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맨 끝으로 팍 밀면 이렇게 닫히는 기능이 됩니다. 여기 바람 나오고 있는데 닫혔어요.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재수 없이 고장나면 항상 열려있거나 항상 닫혀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, 우리가 왜그한 10년, 20년 된 차들 복원하고 이런 영상들 보면 요런 아주 작은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, 요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장나기 쉽거나 마모되기 쉬운 그런 부품이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기어봉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
좀 허전한데 그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는 요런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기어봉을 따로 잡고 있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부여잡고 있으면은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. 근데 요 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열리진 않고 여기 핸드폰을 꽂아놓다 보니까 아까도 그 실수로 있잖아요. 이걸로 기어를 이렇게 잡아버렸는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. 실제로 센터 콘솔 박스도 뭐 그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뭐 USB 뭐 포트 있던 거 없고 그 다음에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운전하는 정도로 와서 이렇게 딱 타보면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. 제가 좀 똑바로 앉아서 운전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 정도, 와, 시트 왜 이렇게 편해 이거? 오, 말랑말랑해. 가스차라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굉장히 헐렁헐렁해서 부드럽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. 가스차여가지고 가운데에 팔걸이가 없습니다. 그거 조금 많이 아쉽네요. 연료통도 도넛 탱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스키스로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안전상의 이유로 여기를 막아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뒷자리는 뭐별볼건 없지만 여기 충전단자도 두 개씩이나 있고 그다음에 다리 공간 굉장히 넓고 소나타가 이 정도다 보니까 왜 그렇게 욕하면서 현대차를 고를 수밖에 없는지 알겠다. 내릴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고 좁지만 음료수 같은 걸 어떻게 쑤셔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그런 컵홀더도 꼴에 있습니다. 열어볼게요. 자동차를 열어보면은 아까 그 스키드로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막혀 있고 그 밑에 도넛 탱크가 있습니다. 도넛 탱크가 일반에 제가 에코스 개조했을 때 60리터인가 50몇 리터인가 그랬는데 얘는 순정이라서 80몇 리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80몇 리터면 뭐 괜찮지. 에코스 가스 개조했던 그 차가 그러니까 60리터인데 거기에서 몇십 프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 딱 만땅 넣고 탔을 때 400km 조금 못 탔거든요. 뭐 편하게 타면 350km 못 타면은 뭐 300km 정도 탔었는데 얘는 훨씬 더 많이 타겠죠. 지금 게이지 보니까 절반도 안 남았는데 200km 탄다고 보니까 하나 만약에 만땅 넣으면서 500km 가까이는 타는 것 같습니다. 주행하면서 말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.